지난 10월 4일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 인기를 끈 가수 싸이가 국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무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공연 계획은 불과 이틀 전 한 콘서트장에서 발표됐지만 10만 명 가까이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싸이가 왜 좋으세요? 아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니까 축하해줘야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말이지.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게 구경 왔어요. 친구가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한다고. 이거 한다고. 저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 보니까 막 자막에도 크고 네, 막 나와 있더라고요. 자리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위태로운 광경도 보였습니다. 임시 화장실 위에도 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오셨는지? 3시요. 잠시만, 잠시만. 아까 3시부터 와서 있었어요. 네? 3시부터. 오후 3시요.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계신 네. 거예요? 5시간 동안? 예, 광팬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이 몰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취재 등록증이 모두 동날 정도였습니다.